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5일 오후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아 1일 관광통역사에 나섰습니다. 하 의원은 영어와 중국어의 능통한 특기를 살려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찾아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홍보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난징을 방문해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운대 관광 세일즈 외교에 나선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서울역에서 해운대구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휴가 해운대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